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삼양목장입니다. 삼양목장의 동해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삼양목장 입구에서 매표에서 포를 끊고 셔틀버스를 타고 한 20여 분 동안 올라오니까 이게 산 정상입니다. 정상. 야, 여기는 풍력 발전기도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 뭐 삼양목장의 면적이 여의도의 뭐 6배 반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랍니다. 아, 우리가 타고 온 셔틀버스, 이건 뭐 하늘 아래 첫 동네 같은 느낌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셨고, 버스에 뭐 사람이 서서 타고 올 정도로. 우와, 풍차 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강릉 시내, 저쪽에 경포대도 보이고, 쪽으로 쭉 해서 저 앞에, 저기는 주문진이라고 하네요. 주문진. 그 뒤에가 파랗게 보이는 데가 동해바다입니다. 동해바다. 와, 참 멋지구나. 말로만 듣던 대관령 목장을,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만. 조금 전에 대관령 양떼 목장도 올라가서 엄청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면적은 상상을 못할 면적이네. 발전기도 유유히 돌아가고, 오늘 운전기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5만 가구? 5만 명이 사는 마을이, 뭐, 도시가 쓸 수 있다나? 소양호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반 정도를 여기서 풍력 발전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와. 대관령이 여기서 이쪽으로는 영동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영서가 되겠네요. 영서. 아, 대관령 정상입니다. 일출장관 망망대해 희망의 전망대 해발 1140m. 정말 멋있고 바람 시원하고 진짜 좋구나. 자, 이상
대관령 목장에서 진선농원이었습니다.